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가 투어에서 돌아오고 나서 괴물 같은 이펙터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아, 어마어마하죠 지금. 오늘 다루는 이펙터들이 감히 2020년 베스트 기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인 재고 사정이라든지 다양한 사정 때문에 촬영한 순서대로 영상들이 제공이 될지 아니면은 영상 순서가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다루고 있는 페달들이 마치 저희가 연말에 정산할 때 그러니까요. 베스트 페달들을 올려놓고 정산하듯 굉장히 오늘 날짜가 이제 18일이네요. 3월 18일. 18일인데 네. 마치 연말에 오늘과 똑같은 페달들이 다 올라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듭니다. 오늘 다뤄볼 제품은 킹톤에서 제작이 되는 바이브 1968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 1968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는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엇 또는 누군가 라고 하네요. 60년대의 고전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그 사운드의 풍부함과 유용성 특징들을 기반으로 제작된 페달입니다. 킹톤은 다른 클론들을 만드는데 만족하지 않고 바이브 1968을 만들었습니다. 3년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유형의 페달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바이브 1968은 클래식하고 사랑받는 스월링, 페이즈, 코러스 및 로테이팅 스피커 등 다양한 타입의 톤을 생성하지만 여러가지 향상된 기능을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풍부하고 깊은 톤 범위, 부스트 출력, 두 개의 채널, 페달보드 친화적인 크기 등이 개선이 되었고요. 두 개의 채널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속도를 전환할 때 속도가 설정 간에 부드럽게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로테이팅 스피커 효과를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이드 A는 빠른 레슬리 형식의 비브라토 톤을 설정할 수 있으며 사이드 B는 보다 깊은 소용돌이 치는 느낌의 바이브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각 채널을 독립적으로 설정한 후 채널을 전환하며 위상 변화 속도를 매우 부드럽게 전환할 수가 있고요. 각 채널은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컨트롤 로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페달 안에 두 개의 채널을 제공하며 매우 다양하고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친 바이브 페달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미친. 우선은 디자인을 보시면 킹톤답다. 그렇습니다. 일단 킹톤이 주는 되게 어두운 톤이죠. 그러니까 네. 뭐 블랙과 이제 그레이 뭐 약간 이런 쪽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산화되고 오래된 듯한 이제 레트로한 느낌의 이제 메탈 재질을 많이 채택을 하는데요. 네. 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듀얼리스트의 네. 어떤 느낌과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디자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으로 다양한 페달 브랜드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데 사운드가 좀 모자란 친구들도 네. 있고 사운드는 압도적인데 디자인이 너무 아쉽다 라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킹톤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 사운드를 모두 잡는 몇 안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생각나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본다이. 그렇죠. 본다이가 굉장히 페달도 예쁘고 사운드도 그렇죠.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본다이의 이름답게 네. 그 바다가 떠오르는 컬러들을 잘 이제 비치 컬러라고 하죠. 그 해변에서 보일 네. 법한 컬러들을 많이 채택하고 확실히 정말 바다가 생각나는 시원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청량감이 넘치고 뭐 이런 사운드를 잘 내는 페달이기도 네. 하고 또 그리고 부드럽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킹톤 같은 경우는 이 외관에서 보여주듯 네. 되게 정교하고 레트로하면서 굉장히 그 빈티지한 거를 굉장히 잘 계승해서 네네. 그 디자인과 함께 아 정말 디자인답게 소리가 나는구나 맞습니다. 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요. 굉장히 중후한 느낌도 있고 네네. 약간 본다이가 20대 중반에 멋진 꽃미남 스타일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면 킹톤 같은 경우는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까지 중후한 이탈리안 이미지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표준 18V DC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사이드 A와 사이드 B가 네. 있고 동일한 노브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트 A,
사이드 A의 위상 변화 효과 스피드를 컨트롤합니다. 슬로스, 네. 슬로우, 미디엄, 스위프트, 패스트로 단계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뎁스 A, 사이드 A의 위상 변화 효과 강도를 컨트롤을 합니다. 논, 라이트, 미디엄, 스트롱, 딥 이렇게 단계적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모드 토글이 있습니다. 네. 모드 토글 A, 사이드 A의 이펙트 타입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비브라토와 코러스를 그렇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B에도 동일하게 예, 컨트롤이 노브가 채용되어 있는데 레이트 B는 사이드 B의 위상 변화 효과 스피드를 컨트롤하고 네. 뎁스 B는 사이드 B의 위상 변화 효과의 강도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드 토글 사이드 B는 사이드 B 이펙트 타입을 선택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요. 채널 스위치는 사이드 A와 사이드 B 채널을 변경할 그렇습니다. 수가 있고 바이패스는 이펙트 전원을 온오프 한다. 생각보다 생긴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처음에 보면은 왜 이렇게 만지는 게 많아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래서 요 페달 이런 느낌이 물론 맞습니다. 파워는 얘고 하나고. 요걸로 그쵸. A 사이드, B 사이드를 네.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저희가 디테일한 설정을 하기 전에 A 사이드와 B 사이드에 좀 차별화된 세팅을 해놨고요. A 사이드를 듣다가 B 사이드로 넘어가는 사운드를 먼저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A 사이드입니다. 피킹에 반응하는 거 보소. 자, 일단은 모든 위상계 이펙터들 요즘에는 다들 잘 나오지만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볼륨 문제는 없는 걸로 네.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연주를 쭉 해주시면 이 킹톤 1968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채널 간 변경을 했을 때 속도 변화가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연주를 쭉 해주시면 제가 A사이드, B사이드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일정한 아르페지오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 끊기네요. 이거 기술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냐면은 속도를 위상 변화 속도를 바꿔놨어도 탁탁 계단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뭔가 커브감이 그러니까요. 존재하듯이 원래 보통 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네요. 그런 점이 이 1968의 가장 유니크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서 네. 예,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킹톤의 빈티지 퍼즈랑 네. 바이브하면 또 퍼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려서도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이드 A로 변경한 상태에서 레이트는 미디엄에 두고요. 뎁스를 스트롱 그리고 비브라토 사운드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공간계도 좀 먹였습니다. 굉장히 은은하게 먹네요. 사람을 되게 멜랑콜리하게 만듭니다. 자, 동일한 세팅에서 코러스로 네.
이 자체적으로 걸리는 이 필터의 그 어떤 감각적인 게 연주자로 하여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계열이 좀 잘못 걸렸을 때 나는 되게 연주자가 이런 그 왜곡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고. 아, 이게 또 드라이벨이랑 또 다른 맛이 있네요. 맞습니다. 이 굉장히 빈티지하지만 모던 음악에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개선된 듯한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킹톤 하면 약간 무시무시하잖아요. UFC 선수들이 목숨 걸고 링에서 싸우고 난 후에 경기가 종료되고 서로 이제 포옹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잖아요. 약간 응원하고 있는 듯한, 격려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전 그 킹톤 듀얼리스트 같은 경우는 야 죽자 살자 이제 때리고 싸우고 형님 같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B채널로 갈 거고요. 코러스로 해서 패스트 끝까지 한번 딥의 패스트로. 로터리가 됐죠. 말리는 거 보소. 요즘 이제 좀 아까 핫한 음악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확실히 요즘 되게 음악신 자체가 굉장히 복고로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복고로 가다 못해 많이 갔어요. 뭐 밴드 음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게 이제 새소년이라는 네네. 밴드죠. 이제 황소연님이 이제 뜨고 있는데 그 새소년 밴드의 사운드가 그 옛날 어쨌든 뭐 그분들의 음악 색깔이 있지만 어쨌든 뿌리를 둔다면 그 지미 핸드릭스의 네. 그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그 사이키델릭 하면서 그 블루스적인 거를 그쵸. 가지고 있는 그 스티비 거기 레이 본 냄새도 나고. 네 그렇죠. 그 어디에 있는데 그런 음악적인 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 또 그리고 이제 또 핫한 밴드가 있죠. 이제 뭐 잔나비 같은 굉장히 거기도 복고 사운드죠. 맞습니다. 거기도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뭐 되게 팝적이라고 할수 있지만 거기서도 되게 사이키델릭한 느낌을 많이 네네. 봤거든요. 근데 이제 좀 느낌이 다른 거죠. 사이키델릭이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저는 뭐 사이키델릭 하면 다뭐와 이런 저도 사이키델릭이란 장르에 별로 관심이 네네. 네. 없어서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사이키델릭 음악 하는 친구들을 알게 되면서 보니까 장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네.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사이키델릭 장르의 정수가 뭐냐면 이런 사운드 톤. 그러니까 그쵸. 몽환적이고, 몽환적이고 거기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네. 뭐 당연히 뭐 퍼즈도 있겠지만 이 바이브, 그쵸. 바이브 코러스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페달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요 상태에서, 비브라토로. 바로 뭐 이런 그쵸. 뭐 물론 이 톤은 아니지만 뭐 이런 느낌이죠 벌써. 그쵸. 아 이게 굉장히 영감도 떠오르게 하고. 저희가 몇 가지 톤을 더 슬로우로 바꾸고요. 가볍게 한번 간 사운드를 몇 가지를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사운드 변화는 별로 못 느끼시겠지만 치는 사람은 되게 멜랑콜리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도 한번 들어볼게요. 뭐 벌써 뭐 술 한 잔 이제 부드럽게 하고 맞습니다. 이제 몽롱하죠 벌써. 멋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헛소리지만 가본 적도 없지만 뭔가 맨하탄 빌딩 루프탑 그러니까 꼭대기 스카이 라운지 바에서 술 한 잔 위스키 한 잔 술도 못 마시지만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퍼즈랑 한번 물려서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드디어 해봐야겠죠. 네. 벌써 벌써 이게 껐을 때 되게 차이가 커요. 네. 이게 꺼보면요 소리거든요. 이 퍼즈에 그 뭔가 모자랐던 네. 그 부분을 탁 만들어주는 거죠. 갑니다 이제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걸 하나를 부탁을 드릴게요. A에서 B로 넘어가는 사운드를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 솔로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코드를 빡 긁으면서 끝내주실 때 제가 그 타이밍에 B로 넘어가면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 훌륭합니다. 퍼즈랑 뭐 궁합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멋진 사운드, 몽환적인 사운드. 이게 조금 그게 있어요. 저는 실제로 드라이벨 네. 이제 바이브를 쓰고 있습니다만 네. 누가 더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달라요. 저는 드라이벨 바이브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드라이벨은 뭔가 좀 더 사나이 같은 느낌이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혹적인 여성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거기는 마초남이면 여기는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정숙하게 옷을 딱 갖춰 입은 네.
그냥 되게 아름다운 근데 하지만 치명적인 그렇죠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페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저희한테 큰 감동을 줬던 킹톤 바이브 1968에 대한 은총 씨 한 줄 평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1968년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영상으로 접하죠. 그때 히피 문화가 이제 시작되고 네. 있었고 뭐 그때 뭐 저는 뭐 사실 그 정도의 뭐 그 당시 때 세계 정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네. 뭐 저는 어쨌든 간에 토종 한국 사람이고 그나마 세대가 거쳐서 지금 이제 젊으신 20대 이제 막 시작되는 20대들에 비해서는 또 꼰대의 나이가 됐죠. 그렇죠. 우리 아저씨다. 아저씨죠. 근데 이제 어쨌든 윗세대보다는 어쨌든 저희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오픈되고 열리고 나아졌다고 하지만 먼저 그런 어떤 문화가 발전되고 어떤 사상과 이제 뭐 어떤 철학과 행동이 다 이렇게 맞물려서 네. 뭐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운동이 정말 많이 일어났던 시기죠. 시기였잖아요. 골든 에이지라고 불리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도대체 역사적인 어떤 것 때문에 음악이 또 어떻게 그렇게 발전했고 그러면 음악이 발전하면 도대체 그때 무슨 생각으로 이런 페달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 현대의 이 아티스트들과 개발자들한테 이런 큰 숙제를 준 것인가 라는 정말 큰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의 또 다른 매력.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 무시무시한 형인 줄 알았거든요. 마초 같고 소심주 이런 느낌만 가겠다면 이렇게 굉장히 고독한 느낌도 가지고 있고 부드러운 느낌, 멜로한 느낌도 가지고 있었던 형님이었구나를 깨닫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15점, 10점 네. 만점을 받아갑니다. 킹톤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펙터가 10점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기준점 자체가 달라요. 물론 이 가격이 무시무시합니다. 바이브 페달 하나에 이 정도의 가격을 투자할 수 있는 뮤지션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이 핵심 키죠, 그쵸? 사실. 기준점 자체가 다른 이펙터들이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는 것. 훨씬 위에 있는 브랜드임은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